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겠다요? 그렇죠. 그 율법사는 율법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율법사.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줬어요? 어쩌라고 줬어요? 뭐 하러 줬어요? 왜 줬어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은혜로, 사랑으로, 율법을 못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예. 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켜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니까 율법은 결국 뭐예요? 약속이야. 아, 내가 너희들 율법 못 지키겠지.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거야. 그래서 율법 못 지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새롭게 창조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질문 내용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못하니까 구원하는데. 이 율법사는 뭐예요? 뭘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지금 뭐를 하면 구원을 받느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너는 네가 가르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지,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거를 이 율법사에게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처음 질문을 던진 것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가 거꾸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참 이렇게 훌륭한 율법사일수록 이거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때요? 힘들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야, 이 사람아, 율법이란 건 처음부터 못 지키는 거야. 그래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버리면 율법사는 묵사발 돼버리고, 고개도 못 들고, 갚으리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하고 율법사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나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요? 똥 맨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똥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사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기록이 어떻게 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거 아니야. 그거 깨달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근데 이 율법사는 어떻게 읽어버렸어요?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읽어버렸어.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지금 이 율법사는 자기가 뭐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저는 이거 잘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이 율법사나 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몰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자기는 자기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지금 자기들은 우리는 지키고 있거든요. 다른 교인들은 안 지키고 있는데 우리만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이제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예수께서 그 율법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의 대답이 옳다. 왜? 이 답은 율법사의 답변은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왜? 율법이 어떻게, 뭐라고 기록했어?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다? 맞다? 오케이, 맞다. 네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을 했다. 근데 예수님 말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 대답은 맞지. 맞지만, 네가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너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문제다. 예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를 어떻게 행하라. 자, 이제 이를 행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지금 안 행하고 있다 이 말이야. 율법사 김세요 안 세요? 행하라고?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안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네가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한번 행해 볼래? 되나 안 돼? 행해 지나 안 지나? 이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롭게 보이려고 해요. 예. 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게 정확한 번역이네요.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대.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라는 명령이길래, 자기는 자기 이웃에 몇 사람, 좀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여유 있는 생기는 대로 뭐예요? 가끔 도와주고 그러고 있대요. 그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또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럼 그 이웃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안 해도, 예수님, 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율법 다 잘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은 예수가 자기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 뭘 또, 한번 행해보아라. 그러면, 그렇다면, 이 율법사의 말이, 예수님이 그 이웃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면, 제가 행하죠. 문제 없습니다. 이제 이런 대화예요. 이 율법사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이 율법사는 아마 주위에 가난한 사람 몇 명 도와주고 있을 거예요. 왜? 그래야 구원 받으니까.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자기도 쪼달리는데, 주위에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율법사의 인간적, 죄적 본성상으로는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도와주더라도, 뭐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율법사는 이걸 몰라. 자기 행동만.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 더 줘야죠. 그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의롭습니다. 그거는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 돈 다 내가 쓰고 싶지.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줘놓고, 나는 착해. 이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도와줘. 도와주고 싶으면.
그래놓고 율법 지켰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율법을 본성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그렇죠. 그 말이 우리가 로마서 2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고 해서 그 행동을 보고, 너는 의롭구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뭘 봐? 뭘 봐? 속 내면, 내면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래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뭔지 몰라. 근데 이 사람 본성으로 뭐예요? 예, 네, 하나님처럼 사랑이 본성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의 말은 없다. 없으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라고 로마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마음에 새겨져 있어. 그 율법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책에 있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는 우리의 유전자가 벌써 뭐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지, 여기 이제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래서, instinctively,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Gentiles who do not possess the law, but do what? instinctively. 예, 이 말 다 중요해요. 본능적으로. 율법을 진짜로 지키는 것은 본능적으로 지키는 거지. 예. 본능도 아닌데, 아, 이거, 이거 참, 아, 힘든데. 그래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하는 건 지킨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르치고 싶어요,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네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체면상 지키고 있는 거다. 즉, 외면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의롭다고 그 율법사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내 의우십니까? 제가 도와주죠, 뭐. 예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답변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내고 반쯤 죽은 채로 그냥 버려두고 갔다. 죽으라고 버려두고 갔다. 자,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저쪽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피해서 갔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한 레위인도 자, 그 당시 제일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제사장이고 레위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저기 다른 편으로 지나갔더라. 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이 율법 제일 잘 지킨다는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 피하여 지나간 사람, 이유는 율법 때문에 피하여 지나갔어. 왜?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서도 안 되고, 혹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손을 댔다면 내가 부정했죠.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피를 묻혀도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응. 그래가지고 다 피해서 지나가버렸어. 왜? 율법 지킨다고. 이거 얼마나 형식적이냐. 뭐가 없어? 그렇죠. 사랑이 최고의 율법인 줄을 모르고 자기들 딴에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모순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순을 지금 누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율법사에게 너도 이렇지 않느냐? 그렇죠? 너도 여기 속한다. 네. 너도 여기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네. 그러고 사는 거야. 자, 그런데 율법하고 아주 거리가 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 자,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이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율법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피 묻히고만 안 되고, 뭐, 죽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고, 뭐, 부정해지고 어쩌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네, 상처도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이제 포도주 안에 알코올이 있으니까, 이제 균을 죽이죠. 그래서 부어서 상처도 딱, 그러니까 피도, 손에 피도 묻고 뭐요. 그거는 반율법적이야. 율법 안 지키는 거라니까.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고 이 사람을 도와줬어.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율법 지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율법 지키는 것이다. 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율법을 안 지켰다고 생각하겠지. 네. 예수님이 율법 지키는 것은 뭐를 행하는 거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안식일에 또 예수님은 일하러 댕겨.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저 녀석은 말이야 안식일도 안 지키네. 저래 가지고 무슨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고 그랬어니 이 자식들 거짓말 사기치는 놈이다. 이래서 죽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는 일들은 다 뭐요? 불쌍한 병자 있으면 병자를 고치고, 예를 들어서 38년 동안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것이 안식일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안식일 날은 식당에 가서 돈 쓰고 밥 사 먹으면 안 된다느니 뭐 이런 그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를 중요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아마 노새겠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부탁을 합니다. 돌봐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준 날이 바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수를 만나서 병이 나은 그 38년 된 환자를 보고 뭐라 그랬게?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그랬어. 네 지금은? 이 친구들을 이제 바닥에 깔고 누워 있던 그 매트 같은 거 있었겠죠. 그거를 다 싸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들고 가라 그래서 안식일자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유대인들은 큰일 나.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그걸 들고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려고 이분이 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을 보내서 나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이지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이 그 조금 무겁겠죠. 그걸 들고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봤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안식일인데 이렇게 짐을 들고 걸어가냐? 그러나 이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이 환자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결과 이 병이 났어. 결국 예수는 이 환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환자는 뭐예요? 안식을 얻었어. 그게 진짜 안식이래. 하나님이 안식을 주겠다는 것을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어디에 쉼을 주리라? 마음의 쉼을 주리라 하는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을 그날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맛보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세의 안식일은 내가 일 안 하고 쉬면 지키는 거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내 마음의 심을 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이야. 약속. 약속이야. 참, 약속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불렀어? 예, 지킬 수 없는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얼마나 힘드느냐? 나에게로 와라. 나는 너희 대신,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 대신 죽어주고 너희에게는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생명의 법을 줬어. 그렇죠. 너희를 영생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 줄 것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사마리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여기서 갚아준다고 그랬어. 모든 구원에 대한 비용은 누가 갚는다? 네, 하나님이 갚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피도 만지고 뭐. 그리고 모든 비용은, 구원의 비용은 자기가 갚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 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제사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 율법을 무시하고 피를 손에 묻히고 한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야. 자기는 이런 사람.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율법 안 지키는 것 같지. 나는 최고의 율법, 사랑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모세 율법대로 살면 구원하신다는 분이 아니다. 모세 율법은 그냥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보고, 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죽은 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 죽는 꼴을 볼 수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너희들 대신 죽게 하고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약속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모든 율법을 다 뭐라고 불러? 언약이라고 불러. 그래서 율법을 다, 모세가 그 율법을 책에 다 기록한 책도
책도 언약서라고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했는데 그것도 무엇의 돌판? 언약의 두 돌판. 자, 성경으로 잠깐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 그렇죠. 그게 다 십계명이야. 열 가지 명령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이제 이렇게 됐고, 내가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을 우리가 내 스스로 해보겠다고 꿈 깨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갚으리라.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해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율법사에게. 자, 이제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은 지금 질문에, 율법사가 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사의 질문은 뭐예요? 누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냐? 그런 사람이 또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얘기를 딱 해놓고 네가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겠다. 네가 누구를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냐? 내 몸처럼. 너는 율법을 사랑하고 있지. 아니야. 그건 네가 지킬 수 없고. 너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 사마리아 사람 사랑해야 될 것.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상징하는 사람은 누구야? 예수야. 결국 예수님은 너를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나야.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얘기의 내용은 뭐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를 상징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줬잖아요. 구원해 줬는데, 왜 구원해 줬어요? 무조건이야. 그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율법하고 관계없이 살아. 모세 율법 안 지켜. 안 지켜도 뭐예요? 사랑을 행했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모세율법 안 지켜. 그래서 유대인 자꾸 죽이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면에서는 사마리아 사람 같아.
그런데 예수는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을 구원해 줬어. 그 구원은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이야. 아무 조건이 없어.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예수를 상대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너 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살려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이 나중에 와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눈을 떠 보니까 뭐요? 주막에 있어 살았어. 누가 살려줬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이튿날 예수님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그 주막집 주인한테 뭐요? 경비 갚아.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상징이야. 그렇죠? 아무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뭐 한 것 하나도 없어. 그저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에게 네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야. 무선적으로 강도 만난 상태요, 지금. 영적으로 강도 만난 상태야.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첫째, 너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둘째, 뭐야, 너는 율법 지킬 수 있어. 완전 거짓말, 영적 강도를 만난 거야. 이 율법사는.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런 강도 만난,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목적은 뭐예요?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고, 그 사마리아인이 네가 가장 사랑해야 돼. 네가 사랑한다고 끄떡거리지 마. 폼 잡지 마. 다 위선이야. 그 사마리아인, 네가 강도를 실제로 만났는데 그 사마리아인 사람이 그렇게 너를 살려냈다면 네가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바로 뭐야? 그 사마리아인 아니야?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나야. 내가 오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 공황 상태를 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 그리 깨닫기 바란다. 응?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너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왜? 내가 너를 지금 오늘 살리려고, 영적으로 깨워쳐서 살리려고 하고 있어.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 율법사가 이걸 알아들었을까? 이것은
여기서 대답이 없어요. 네. 아, 제가 뭘 몰랐군요. 이런 대화는 없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자기를 불쌍히 쳐다보면서 사랑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다 쳐다봤기 때문에, 아, 그 율법 안에 있는 어린 양이 누구구나. 아, 나는 양을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분이 뭐요? 그 어린 양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양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수도 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뻔뻔하게 율법 좀 안다고 까불지 말라고 면박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단에게 율법주의적으로 철저히 강도를 만난,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불쌍한 율법사, 그 불쌍한 아들에게 정말 자기 자신 예수님, 사마리아인으로 가장한 그런 자신의 그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결국은 율법 중에 율법, 최고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너도 이 율법사, 이 강도 맞는 자처럼 사마리아인이 인인으로 가장한 나를 알아보고, 나를 너희 온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정말 내가 어떤 이런 구원자인지 전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나를 알면, 즉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것을 깨닫고, 아, 그동안 오랫동안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구원을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기뻐하며 유전자가 켜져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